모유 유축 및 가져오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한 환아의 보호자분들께 모유 유축 및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엄마가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 간호사 또는 아기의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모유 수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모유를 담기 위한 소독된 비닐팩을 유아용품점 또는 인터넷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유 유축 방법. 손톱을 청결히한 후 비누와 흐르는 물로 팔꿈치까지 깨끗이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가슴은 옷이 닿지 않도록 열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시거나 찐 수건을 사용하여 마사지하듯 유방 전체를 닦습니다. 유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젖이 닿는 모든 부분이 소독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깨끗한 손으로 짜냅니다. 유축하는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중단하였다가 다시 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축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병균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2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한쪽 젖을 충분히 짜고 난 뒤 다른 쪽 젖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이 빨리 마르게 됩니다. 유축기로 짠 젖을 냉동하려면 냉동할 때 팽창을 고려하여 용기의 3분의 2 정도만 채웁니다. 다 짜고 난 뒤 저장팩에 존재하는 공기를 빼주면서 밀봉한 후 모유를 짠 날짜 적은 뒤 곧 냉동실에 넣으며 냉동실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다른 음식이 있을 때는 팩을 비닐 주머니나 랩으로 싸서 바로 세운 상태에서 얼려주십시오. 모유를 가져올 때 모유를 짠 날짜와 아기 이름 또는 산모 이름이 적힌 모유팩을 꼭 얼려서 가져와 주십시오. 병원으로 가져오시는 도중에 녹지 않게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담아오십시오. 출생 체중 1500g 이하인 아기들은 대개 하루에 먹는 양이 매우 적으므로 한 봉지 안에 하루에 먹는 양보다 더 많이 짜오면 귀한 모유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의 먹는 양을 수시로 담당 간호사와 상의하여 한 봉지에 적당량씩만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모유 보관 가능 기간. 모유는 2에서 4도의 냉장고에서 24시간까지,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고에서는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해동한 모유는 냉장에서 24시간까지, 실온에서는 4시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유는 냉장고에서 24시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가온 후 1시간 이내에 먹지 않은 모유나 분유는 폐기해 주십시오. 모유해동법. 유축한 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냉동된 모유를 꺼내 따뜻한 물을 넣고 중탕해 주십시오. 전자레인지 사용은 금지이며 해동한 모유는 재냉동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모유 유축 및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